근데 트로트 종류가 많은데 네. 왜 어린 나이인데 사실은 이 정통 트롯을 하시잖아요. 네. 어릴 때부터 이제 가요 무대나 이런 거를 좀 즐겨 봤었거든요. 어렴풋이 듣다가 옛날 그 음률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아, 진짜? 그런 게 느껴졌어요? 네. 어. 그리고 되게 동요 같고 동요 같으면서도 뭔가 가요 같으면서도 막 가곡 같으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더라고요. 특히나 또 한국의 아픈 역사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뭔가 애환이 담겨 있더라고요. 잠깐 빠지자. 네. 네.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되게 신기하네요. 네. 한번 옛날 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 좀 저희한테 한번 풀어주실 수 있나요? 박재란 선생님 곡을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해요. 푸른 날개, 럭키모닝 이런 곡들이 있잖아요. 근데 조금 덜 알려진 곡 중에 해피 세레나데라는 곡이 있어요. 저는 진짜 다 생소해요. 진짜. 저도 우연히 노래는. 이제 박재란 선생님 노래 듣다가 듣게 됐는데 특이하더라고요. 한 소절 불러볼까요? 네. 초록 포장 둘러진 텍사스 마자 말고 비도 춤추는 텍사스 마자 그대와 노래하는 해피 세레나데 장미의 꽃구름은 찬란하고 연분홍 불타는 내 사랑아 황혼의 언덕길을 넘어가면 기타 소리 들려오네 해피 세레나데 해피 세레나데 정말 특이하다. 네, 이런 곡이 있어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예쁘네요, 진짜.